드릴게요. 네. 3,100원, 비중은 5% 진단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본네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권에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이거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막 절로 들죠. 그런데 또 이게 좀 시원하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네.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운 포인트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화장품주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죠. 맞아요.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. 맞습니다. 오늘 좀 화장품주들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서 반등하는 종목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이 본느라는 종목은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본느입니다.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. 지금은 뭐 수익 중이니까 반등은 할 걸로 보이고요. 색조 화장품 OEM 업체입니다. 그래서 거의 한 40%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한 것 같은데, 그러면 요즘, 화장품 회사들이 실적 발표할 때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또 뭐, 화장품이 우리 다른 지역으로 이제, 해외로도 수출이 좀 되고 있고,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규 시장도 개척하고 이렇게 되면 화장품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또 과거에 영광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좋아질 걸 보여서 보시면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괜찮죠? 추세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엄청 내려왔잖아요. 2015년부터 빠져가지고 화장품 시대가 끝나니까 끝없이 빠졌잖아요. 정말 잘하면 단기 매매도 이렇게 잠깐 할 수는 있지만 물리면 그냥 빠지는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제는 추세가 좀 바뀌고 있는데, 그죠? 그래서, 실적이 바닥을 찍고 이제 우상향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고, 자, 그래서 보시면 색조 화장품 이것도 잘 1분기 실적을 본도에 또 보시면 거래가 여기서 많이 실렸잖아요. 그러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1분기 실적도 31억 영업 이익이 나고 200억 이렇게 1년 동안 뭐 작년에 59억인데 1분기 31억 벌었으니 까 많이 벌었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컨센서도 보면 좋아요. 매출액 1000억대로 다시 가고 1000억 안 되는 회사인데 1000억대 가면 이제 중소기업을 이렇게 되는 거니 중견기업으로 좋아요. 169억이다. 이게 계속 좀 잘 나온다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번 4800 이게 갔죠. 4850원 그럼 한 시가총액 1900 이렇게 갔으니까 한 PER 기준으로 영업이익에 10몇 배 갔습니다. 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이미 시세가 3분기 1분기 5월에 실적 잘 나올 때 보시면 실적이 급등하고 급등해 버렸잖아요. 이미 실적을 알고 보고 들어가면 걸로 못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실적이 화장품은 좋아지고 예상이 한다면 이 회사를 잘 알면 밑에서 샀어야 되는 거죠. 여기서. 그래서 팔아먹었어야 되는데 낙폭가 되니까 이제 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대다 싼 걸 사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목표가만 드리겠습니다. 3,500원 1차 목표가 드리고요. 그다음에 지금은 바닥권에 고까지 보이고 하시고 3,000원 손절가 드려서 근데 5% 사서 요 정도 먹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. 네. 힘들게만 저기 역시 힘들기만 하죠. 그래서 비중을 저는 시세가 낮다 내려온 거라서 비중이 실는 그렇죠. 올라가서 3,500원에서 팔 생각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화장품 종목들 조금씩 추세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은 좀 확인이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. 손절가는 3,000원, 목표가는 1차 목표가로 3,500원 제시해주셨으니까요. 반등 시에 매도하라는 전략까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